한마디. 안 돼. 이정 별 품절 입혀. 할머니. 할머니. 코리아 할머니. 근데 정서가 또 헬스 하면서 왜 스쿼트 없는 그걸. 그러니까. 습관적이야. 영섭이도 그걸. 그렇다. 영섭이 걔가 파워 잡는 거야, 그런 거. 아니, 그래야 키도 그래야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나와. 아주 좋아. 아빠 좋아요. 120평 1박 숙박료 140만원 특실 VIP실 쟤 아직까지 저 고기 씹어 먹는 거 보니까 밥도 나고 이거 왜 이렇게 잘 먹게 되잖아. 아직은 잘 먹어. 이거 여기서 나이 들어 그래 곱게 늙었어. 야 이제 니네들 데려가서 놀아. 안 가고 싶은가 봐요. 여기 옷 갈아입으러 나왔었죠. 우리가 노는 게 더 재밌네. 아니, 옷 갈아입으러 한번 아니요, 옷 갈아입으러 나왔어. 아니, 스트레스 쌓이면서 그냥 약간 되고 그런 거죠. 이 아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잘 못 살고 있는지 뭐 했는지. 규현아. 그거는
오늘은 야, 그 생각을 어?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의 풀이다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복식으로 돼 있어 2층입니다. 대가족 취식하기는 좋습니다. 정설이가 여기 자리 잡았어? 네. 아. 여기가 사우실이고 봐봐 아빠 여기를 세면실 여기 샤워하는 데고 언니가 나와서 봐 언니가 나와서 봐
손톱이야, 손방이야. 손. 진아야. 진아야. 진아. 지아. 지아야. 인사 한마디 해. 바빠. 인사 한마디. 아? 인사 한마디. 안녕하세요. 나 누구누구예요, 누구누구 애인이에요, 이래. 지아예요. 나 지아요. 데니 보이프렌드예요. 데니 보이프렌드? 응. 지금은 좋지. 아니, 인력을 또 두고 구해야지. 그러니까 내 말이 120평형 1박 숙박료 140만 원이랍니다. 정선랜드 불꽃놀이. 2013년도 공공시 공공본 공공초 강원도 정선랜드. 요 건물이 강원랜드입니다. 이거는 어디 있어? 알아.
가자. 지하철랑 가자. 지하철? 응. 왜? 라면 먹어. 라면? 응. 왜 이러? Thank you.
약 26km 단의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급커브 구간입니다.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.